계시던 우리 교우님 또한 목사님도 여기에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6월 20일 아침 9시 저희 11명의 단원들은 홍명기 수석 장로님의 기도로 미션 출입에 나섰습니다. 네, 열심히 기도드리겠습니다. 520마일이나 되는 거리를 장장 8시간 반 걸려 홀브룩 인디안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남자들 짐 내릴 테니까 저 라면 좀 끓여주고 오후 5시 반에 도착한 우리 단원들은 감사 기도를 드렸고 오랫동안 차를 타고 오는 피로가 있었지만 여자 대원들이 맛있는 저녁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밥을 막 먹으려고 할 때에 시간 맞추어 정종수 형제와 아들 세아도 도착해 모든 11명의 단원들이 즐겁게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닥터 세이퍼와 같이 현장에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불쌍 거의 4주 전에 현장 답사하러 왔을 때와 똑같은 건축 현장 마루바닥을 깔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닥터 세이퍼와 정종수 형제와 우리 단원들은 미팅을 했고 마침 정종수 형제의 제안으로 건물 중 한 동을 페인트하기로 했습니다. 페인트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바닥에 흘려진 시멘트 덩이와 자국 등을 벗겨내고 긁어내야만 했습니다. 페인트를 한 후에 많은 먼지를 피우며 청소하는 것은 안 되는 일이었지요. 아리조나의 100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서 몸들을 아끼지 않고 모두 열심히 땀을 흘렸습니다. 창문에 비닐을 덮고 페인트가 튀기지 않게 준비를 했습니다. 플로어링 전문가이며 15년 넘게 페인트를 한 정종수 형제의 작업 지시에 진행을 하니 일이 순조롭기도 하고 일의 능률도 높았습니다. 노재동만 하지 마. 노만 하지 마. 내가 그 다음 계시고 아니 전에 여기서부터 노만 하지 마. 여자 대원들은 오전에 학교 카페테리아에 가서 식사를 준비하여 방학 중에도 집으로 가지 않고 기숙사에 남은 학생들과 교사 직원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모두 감탄을 하며 몇 달 만에 이런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함께 식사한 인원은 모두 40여 명이었습니다. 우리는 두 번의 식사를 제공하였는데 카레 라이스와 스파게티는 인기가 매우 좋았습니다. 먼길을 함께 와서 청소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준 여자 대원들의 협력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자 대원들이 준비한 맛있는 점심을 먹으며 우리 대원들은 학생들과 1대1 마주앉아 식사하며 학생들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대학 진학에 도움을 주며 혹시 라스에라 대학에 입학하게 되면 로말린다 교회에서 1대1로 멘토가 되어 네티브 인디안들의 지도자를 키우는 것이 저희 대원들의 기도입니다. It was so nice having the Korean group here for these few days. We so much appreciate the help.
Sometimes it gets a little lonely on this project, and it was wonderful to have so much help. Everybody just worked together, and we ate and had the most wonderful food. I love Korean food, except the real spicy stuff. And I just appreciate the support financially and the prayers and the camaraderie and the Christian friendship. And it's so delightful to have them here. And we're looking forward to having them come back soon. 2박 3일 동안 참 많은 일을 했으나 마루바닥을 깔지 못해서 아쉬웠습니다. 약 두 달 후에 마루바닥을 깔 준비가 되면 다시 오리라고 약속하며 홀브룩 인디안 학교를 뒤로 하고 귀가하였습니다.